자빠진 소도 일으킨다는 소문을 가진 스태미너의 황제 낙지. 동의보감에서는 낙지는 성질이 평안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자산어보에는 살이 희고 맛은 달콤하고 좋으며 회와 국 또 포를 만들어 먹기에 좋다. 또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원기를 돋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쭈꾸미. 낙지보단 작지만 동의보감에서도 간장 해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할 정도로 피로 회복에 좋고 타우린이 풍부하다. 원기 회복에 좋은 낙지와 쭈꾸미. 그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. 안녕하세요.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. 한바탕 크게 앓고 나면은 입맛이 딱 떨어지죠. 뭘 먹어도 도를 씹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넘어가는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아주 부르면서 먹을 수 있는 매운 낙지찜인데요. 아,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정말 새로운 기운이 솟곤 합니다. 그런데 이분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병도 빨리 나을 것 같고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. 맛 칼럼니스트 김유진 선생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기운이 없다든가 특히 저는 스트레스 쌓일 때 매운 낙지를 먹으면은요 기분이 싹 바뀌어요. 네, 저희 저기 여의도 방송국 앞에 정말로 매운 낙지집이 있거든요. 근데 제 같이 다니는 PD는요 그 매운 낙지에다가 고춧가루 더 풀어서 먹어요. 얹어서. 근데 여자 PD인데요. 근데 먹고 나면은 한 열흘은 기분이 좋다고 해요. 맞습니다. 네. 여자분들이 독해요. 오늘 맛있는 낙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. 네. 그 제가 이제 여성분들이 독하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뭐 성격이 강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. 네. 통증을 그만큼 느끼는 걸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네. 그 왜 그 산통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들만이 느끼는 거잖아요. 예. 남자들은 그런 고통을 느껴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. 네, 네. 근데 여자분들이 다 느낄 만큼 통증에 강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매운 낙지나 이런 것들은 그 매움이라고 하는 거는 맛은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통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느끼는 통증이죠. 혀가 느끼는 통증. 네, 네. 근데 혀가 통증을 느끼면 대신 우리 몸 자체가 방어를 해내기 위해서 기분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요. 엔돌핀을 만들어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. 오.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매운 음식을 먹는 곳이 주로 이제 남미 쪽하고요. 그리고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한국 뭐 이렇게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아무래도 좀 외침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그 달랠 방법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음식으로라도 치유를 해야 되니까 부드럽고 연하고 순하고 이런 음식들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을 하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낙지 같은 경우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원래는 낙지를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매운맛으로 드시지는 않았었어요. 근데 이제 그 70년대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억눌린 감정을 그걸 좀 분을 좀 토하고 싶고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운 음식이 그렇게 인기를 끌어요. 그래서 불경기하고 그런 정치적인 억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매운 맛이 아주 인기를 끕니다. 네네. 남편하고 싸울 때도. 근데 낙지 가서 먹으려고 하면 꼭 콩나물하고 같이 줘요. 네네. 콩나물 넣어서 비벼 먹으면 조금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죠. 아삭하기도 한데 궁합이 잘 맞나 보죠? 그렇습니다. 식감도 그렇고요. 사실은 콩나물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유난히 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딱 보시면 콩나물만 묻혀놓진 않아요. 그 안에 부추를 같이 넣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매운 낙지볶음 같은 거는 부추하고 먹기엔 좀 성겨요. 네, 네. 좀 질깃한 맛들이 좀 있기 때문에. 네. 근데 대신 콩나물 같은 경우는 질깃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아삭아삭한 느낌들이 좋아서 네.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이런 낙지를 한 점 먹는 것과 그리고 아주 착하게 식혀놓은 그 콩나물을 넣으면 이렇게 사각사각거리는 게 귀전에 울리거든요. 네, 네. 그런 궁합들이 참 좋고 부추를 넣어주는 집은 굉장히 센스 있는 집이에요. 네. 부추하고 궁합 참 좋습니다. 네. 무하고도 좋고요. 무하고도. 그러니까 뭐 무김치하고 혹은 무국을 끓여내고 네. 거기다가 낙지 볶음하고 콩나물을 내준다 그러면 이 집은 주인장이 음식 궁합을 아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그 비빔도 그렇지만 네. 볶음도 그렇지만 전 전골도 좋아하는데 아, 어떤지 보통 전골을 하면은 네네. 되게 낙지가 산 게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놓고 뚜껑을 확 아주머니가 닫을 때는 네. 저는 미안해 그래요. 아우. 그 맛을 위해서 너가 지금 희생을 하는구나. 희생을 근데 정말 맛있잖아요. 네, 맛있죠.
외국인들이 꼽은 혐오식품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한국 음식 중에 굉장히 독특했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꼽을 때 대부분 낙지를 많이 꼽아요. 근데 산낙지도 있습니다만 그 전골 위에다가 이렇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하는 거죠. 안에서 주방에서 넣어줘도 되거든요. 근데 우리 싱싱한 거 씁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낙지가 이제 웬만한 친구들은 좀 작은 친구들은 그래도 쏙 빠지는데 큰 녀석들 힘이 등치가 좋은 녀석들은 주인장 손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죠. 이렇게 쫙 감는 게 있어요. 예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담아 놓으면은 국물 자체가 개콘해지고요.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낙지 전골집을 가서 드실 때 아, 여기는 왜 이렇게 심심하지? 뭐 이렇게 좀 영 아니야?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집들은 순전히 채소하고 낙지만 갖고 국물을 내서 그래요. 아. 혹시나 집에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낙지 같은 걸 선물을 좀 줬다. 네. 그럼 이제 그 신랑이나 혹은 뭐 가족들한테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육고기 있죠. 네. 양긴머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태살 같은 거 국물 국 끓여내는 용이 좀 소고기 부위가 좋거든요. 네, 네. 그 부위를 밑국물을 좀 끓여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육고기 국물을 끓여낸 상태에서 채소 넣고 그리고 이제 낙지를 이렇게 마지막에 딱 투하시키면은 이 주가 바로 오그라듭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시원함을 쫙 뿜어내는데. 어우, 대부분 이제 낙지 전골은 드시다 혀 깨물잖아요. 그러니까. 너무 맛있으니까. 네, 정말 맛있잖아요. 저는 낙지 전골 먹을 때면은 제 혀를 삼킬까 봐 굉장히 긴장합니다. 분명 낙지는 아닌데. 낙지는 아닌데. 그리고 그 밀국 낙지로 유명한 게 또 칼국수라고요. 칼국수도 유명하죠. 오, 네. 그 맛있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. 칼국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좀 텁텁해지기 쉽잖아요. 근데 다른 칼국수는 촌국수라 그래갖고 뭐 닭을 닭칼국수를 할 때도 그렇고 해물칼국수 할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넣어서 칼국수를 넣고 끓여내요. 그래서 좀 국물이 좀 걸쭉한 느낌들이 좀 많거든요. 근데 밀국낙지 칼국수 같은 경우는 낙지를 이용한 칼국수 같은 경우 걸쭉하면 안 돼요. 그럼 그 단맛이나 그 개콘한 이런 아주 삭박한 이런 맛들이 좀 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면은 면대로 삶아내고 그리고 탕을 끓여낸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서 불을 한 소끔만 올려주는 거예요. 네네. 색 자체도 굉장히 곱고요. 한동안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. 프랜차이즈점도 되게 많고 뭐 낙지 수제비라든지 네네. 낙지 칼국수 그래갖고서는 네네.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밀국 낙지 칼국수를 정말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고추가 좀 필요해요. 아, 사실은 청양고추. 네. 아니면 좀 슴슴합니다. 그래가지고 네. 이걸 막 다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넣어서 휘휘 져서 드시면은 칼칼한데도 그 시원한 맛. 네. 그래서 뭐 콧잔등이며 이마며 이렇게 등줄 뒤에 이제 땀이 쫙 흐르기 시작을 하죠. 남자분들 이게 드시다가 이랬잖아요. 정신.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이제 굉장히 개운해지는데 칼국수에 말아 먹는 밥은 조밥이 참 맛있어요. 일반 밥보다는 네. 조밥이 사실 그 이렇게 잘 분해가 됩니다. 굉장히 잘 떨어지는 편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응집력이 좀 덜한 편이에요. 예. 그래서 조밥 같은 경우 해놓고 나면은 칼국수 남은 국물에 조밥 말아서 넣으면 그 조의 한 올올이 그냥 다 느껴질 정도로. 알갱이들이요. 네, 알갱이들. 네. 그런 아주 재밌는 좀 음식이죠. 네, 식감이 네. 좋은.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우리 김지수 선생님 말씀하신 네. 낙지 요리가 다 맛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추천하신다면? 저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이들 드시는데 네. 조개국물을 이용해가지고요. 밑에 이제 홍합도 좋고 바지락도 좋고 동죽도 좋고 물총조개도 좋고 어떤 조개든 상관없어요. 네. 조개를 바닥에 깔아놓고 사실 제일 맛있게 즐기는 건 샤브샤브예요. 낙지를 살짝 담궈가지고 그냥 익자마자 바로 뭐 생으로도 드시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예. 살짝만 흰색이 투명한 색에서 상아색으로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초고추장 살짝 찍어서 드시고 고추대 고추냉이 간장에 찍잖아요. 빨판에 간장이 쫙 고여 올라와요. 그거 넣고 오독오독 씹는 그 느낌. 네, 네. 쫄깃쫄깃하죠. 아주 맛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안경을 왜 큰 거 쓰셨나 했더니 빨판에 그 간장이 쫙 들어올까지 다 보실 수 있도록 안경 큰 거 쓰셨군요. 네. 남자분들끼리 술 드시러 가셔서 네. 낙지 시켜놓고 야야야 이거 쓰러진 소도 일으킨대 이런 말씀 네. 하시잖아요. 아니 조그만 낙지 어떻게 쓰러진 소를 일으켜요? 그 자상어보에 나온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박물지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백과사전 같은 걸 만드셨어요. 네. 네. 장하용 선생이 그걸 만들어 놓고 관찰력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만큼 원기 회복에 좋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얘기를 하신 거였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소는 채식 동물이거든요. 네. 네. 그럼 육식을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깜짝 놀란 거죠. 무슨 먹고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네.
입안에 뭘 넣어줬는데 호박잎에 싸도 뭘 하나 넣어줬는데 보니까 막 얘가 꿈틀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막 그러니까. 먹혔냐 입이 예, 막 그러니까 얘가 예. 기절을 하고 이제 일어난 거가 네.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그만큼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. 특히나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지 간 기능 개선 이런 쪽에는 낙지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요새는 그 광고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자양강정제 아주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. 네네. 뭐 아 미안해 그러고 하나 주고 뭐 이러는 그 광고가 한 15년, 20년 전만 해도 타우린 몇 미리그램 뭐 이렇게 해서 TV 광고를 했었어요. 네. 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게 낙지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간을 기력을 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상대적으로 주꾸미도 굉장히 가격이 올랐어요. 그 예전처럼 뭐 낙지 먹느니 주꾸미 먹는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. 지금 네네. 가격이 굉장히 바짝 붙어 올라가 있어요. 네, 네. 이 낙지만큼이나 주꾸미도 영양이 또 뛰어나다고 해서요. 한의학적인 면에서 주꾸미는 어느 정도 영양가가 있는 식품인지 영양이 높은 식품인지 좀 알아봤거든요. 함께 보시죠. 주꾸미는 동의보감에 의하면 기와 혀를 조절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스테미너를 증진시켜주는 보양작용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쭈꾸미를 말렸을 때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요. 그것이 바로 타우린입니다. 타우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해독작용, 숙취해소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. 네, 이 쭈꾸미하고 낙지 맛에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. 네. 쭈꾸미는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? 근데 이제 저는 뭐 낙지잡이도 가보고 그리고 쭈꾸미잡이 배도 탔었거든요. 여러 차례. 네. 쭈꾸미를 잡아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빼가지고요. 그 뻘이 좀 묻어 있으니까 빨판에 뻘이 묻어 있는 것만 이렇게 깨끗하게 좀 주물러 내는 거죠. 훑어낸 다음에 그리고 입으로 쏙 넘기잖아요. 달아요. 오. 물컹한데 훨씬 육즙이 좀 많다 그럴까요? 낙지에 비해서. 네. 낙지는 사실 그 굉장히 탄력 있는 다리살, 몸통살 이런 게 별미잖아요. 네, 근데 네. 주꾸미 같은 경우 물컹거리는 요 느낌이 굉장히 좀 별미고 그냥 회로 드셔도 좋고 산지에서 주로 해 드시는 거는 불 피워가지고요. 드럼통 같은 거 반 잘라가지고 이제 장장 패가지고 넣어서 불 올리면은 석쇠 놓고 그냥 산 녀석들을 이렇게 후를 뿌려요. 석쇠 위에다. 도망을 못 가니까. 뜨겁기 때문에 밑으로는 파고들지 않거든요. 자꾸 이렇게 다리를 떼려고 애를 쓰죠. 거기다 이제 천일이 엄마 이렇게 휙 하고 훑치는 거예요. 네, 네. 그냥 소금 구이 해 드시면 와. 까슬까슬하게 타들어가 있는 그 탄 자국들 있잖아요. 네네. 이 녀석도 보면 몸통이고 막 이런데 그 열십자처럼 이렇게 그 자국이 석쇠 자국이 박혀 있거든요. 그거 입에 딱 넣으면 수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쫄깃하고도 연한 느낌 살릴 수 있어요. 네네. 이거 뭐 그냥 드셔도 좋고 된장에 살짝 찍어 드셔도 좋고. 아 된장이요? 네. 상추에 싸서 드셔도 좋고. 네네. 상추에 소금구이 싸서 드시면은 이렇게.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쫙 괴죠? 괴고 네. 이렇게 입에 딱 넣는 순간 상추가 폭 찢어져. 상추 폭 찢어지는데 그 안에서 까슬까슬하게 익은 주꾸미 살이 살짝 내비치는. 네, 네. 아, 그거 깨우는 맛 너무 별미죠. 그리고 저는 주꾸미 삼겹살도 맛있던데. 삼겹살 맛있어요. 궁합이 잘 맞나 봐요. 네, 잘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음식 궁합이 맞냐 안 맞냐는 부족한 성분을 채워 줄 수 있어 없어예요. 단지 그 기준일 뿐이에요. 근데 네. 아시다시피 제가 낙지라든지 뭐 쭈꾸미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연체류들은 굉장히 음흉한 녀석들이거든요. 구멍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 좋아하고요. 네. 바위 틈 사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어두컴컴한 데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성질이 음해요. 네, 네. 굉장히 차갑고요.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삼겹살이라든지 뭐 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좀 뜨거운 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 성분, 그러니까 찬 음식, 성질이 찬 음식을 내 몸이 찬데 자꾸 드시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. 한여름에 뭐 세균이 요새 뭐 위생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이 나쁜 것도 아닌데 세균 감염이 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무슨 음식을 먹고 났더니 그 다음 날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쭉쭉 나오더라 뭐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도 똑같이 먹었는데 맞아요. 네. 그런 경우는 음식 궁합에 관한 부분들인 거죠. 같이 해서 드시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꾸미 아저 삼겹살이에요. 삼겹살. 이게 보통 삼겹살을 주꾸미하고 할 때는 뭐 쭈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운 양념에다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굽기도 하는데 네. 정말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삼겹살 한 줄, 주꾸미 한 줄, 삼겹살 한 줄, 주꾸미 한 줄. 그리고 바닥엔 김치 쫙 깔아놓고. 네. 그럼 주꾸미 육즙 흘러나오죠. 기름 삼겹살 기름 쭉 빠지죠. 이거 이제 삼합처럼 드시는 거예요. 익은 김치 앞접시에다 쫙 깔아놓고. 네. 삼겹살 올리고. 오. 주꾸미 살 올리고. 네. 똘똘똘 말아요. 잘 마셔야 돼. 네. 삼겹살이 버팁니다. 끝까지. 탱글탱글하게. 살짝 말아가지고 입으로 드시면은 삼합 중에 아마 이런 궁합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.
네네. 물컹한 주꾸미하고 또 약간 이렇게 바삭거리는 그런 느낌의 삼겹살하고 궁합이 아주 잘 어울려요. 거기다 또 김치 시원하죠. 아, 시원하죠. 네. 시원하죠. 콩나물 주꾸미 볶음도 맛있던데요. 네. 그 콩나물 같은 경우는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궁합이 좋긴 좋아요. 네. 이제 주꾸미가 워낙 비싸고 낙지가 비싸다 보니까 볼륨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. 풍성해 보이고. 아, 그래서 양념은 강해지고 네. 더 매워지고 조금 더 짭조름해지고 네. 대신 이제 콩나물을 넣으면 좀 아무래도 좀 수북해지죠. 네, 이걸 네. 볶다가 나중에 잘하는 집 가보시면은 철판 위에서 가위가 춤을 춰요. 그 참모들이 오셔가지고 쓸어드릴게요 그러고서는 막 잘게 가위질로 다져냈는데 네. 이게 콩나물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주꾸미살들이 잘려나가면 수저로 떠서 드시는 거예요. 아. 수저로 귀퉁이로 살살 몰아가지고 한입 드시잖아요. 밥하고 비벼 드셔도 좋고 양념 남은 양념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밥 볶아야죠. 그러니까 그냥 그 볶아놓은 주꾸미하고 콩나물하고 해서 한 대접 드시는 거고 추가로 이제 한 대접 해가지고 네네. 들기름 뿌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구운 김이 좀 필요해요. 구운 김 넣고 해서 이제 밥 볶아내면은 예뻐요. 네네. 고소합니다. 누룽지 만들어 먹거든요. 우리 집을 지금 열심히 머릿속에서 메모하고 계세요. 오늘 메뉴는 바로 이거다 하시는데 네네. 어떤 뷔페 식당 가면은 네. 주꾸미 또 샐러드도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비릿할 것 같기도 한데 네. 집에서 주꾸미 요리를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? 가장 쉬운 방법은 오래 삶으시면 안 되고요. 자른 녀석들이 있어요. 주꾸미는 네. 네. 보통 크면은 한 20cm가 이만큼까지 크거든요. 네. 근데 자른 녀석들을 만약에 좀 떨이를 좀 싸게 판다 그러면은 가져오셔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뭐 너무 세게는 닦지 마세요. 이제 소금이나 밀가루 이용해가지고. 빨판은 좀 빨판에 묻어 있는 흙을 좀 떨어내야 되거든요. 뻘을. 그걸 못 떨어내면은 이제 작은 거리는 거예요. 이에 남아가지고 지분지분 거리고. 그걸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 살짝 넣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빼세요. 5초 정도가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찬 물에 담그든 아니면 얼음에 재워놨다가 요걸 집에 있는 채소간 털어가지고 나오는 모든 채소들 아무거나 좋습니다. 뭐 상추도 좋고 깻잎도 좋고 샐러리도 좋고 양상추도 좋고 막 다져서 썰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삶아놓고 식혀놨던 주꾸미들을 토핑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올리브 오일도 좋고 발사믹 식초도 좋고 머스타드 계열도 좋고 아 제일 편한 방법은 집에 유자차 있으시죠? 네. 잘 안 드시고 구퉁이에 넣어놓은 거 있죠. 유자차 꺼내가지고 그 유자를 건더기를 꺼내세요. 꺼내서 마요네즈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걸 드레싱으로 쓰시면은 10초에 뭐 거의 뭐 이탈리안 정통 레스토랑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. 자, 주꾸미 요리할 때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된다. 이건 유념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세요. 사실 영양 성분도 좋고 뭐 다 좋아요. 가격 대비 성능비도 좋고 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질이 차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이 찬 걸 보완해주는 몇몇 친구들이 있죠. 무 있고요. 생강 있고요. 그리고 부추도 있고요. 콩나물도 괜찮고.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하고 같이 궁합을 맞춰서 드셔야지 그냥 이거 맛있다고 그냥 주꾸미만 계속 드시면은 타요. 탈이 납니다. 속에서. 특히 몸이 차신 분들. 네, 여름철 땀 많이 나고 이러는 분들은 잘못 드시고 나면 정말 이렇게 완전히 한 2, 3일 정도는 고생하셔야 돼요. 속을 싹 비워야 돼요. 네네. 주꾸미 관장이라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 아끼지 말고 마늘도 듬뿍 넣으시고 생강도 좀 듬뿍 넣으시고 고춧가루를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네네. 무도 좀 듬직듬직 썰어 넣으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. 건강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. 네. 오늘 정말 이 탁자 위에 요리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맛있게 많은 요리를 저희가 먹었습니다. 네. 네. 김유진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땀을 흘리는데요. 이 땀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. 더위를 심하게 타고 땀이 많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목 주위가 붓고 이물감이 느껴지면 갑상선 항진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평상시에 내 몸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으로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